독립기념관 개관 37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이 적힌 태극기를 비롯해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기증자료 60여 점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자료를 기증하고 전시 개막식에 참석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더욱 각별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정력과 인력, 물력을 광복군에게 바쳐 강로 말세인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완성하자 백범 김구 선생이 광복군에 대한 동포들의 지원을 당부하는 내용을 친필로 적은 태극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활동했던 조선어학회관,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13년간 집필한 원고도 보존 처리를 거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남상락 선생과 부인이 한땀 한땀 자수를 놓아 만든 태극기. 자료를 기증한 후손들은 조부모의 숨결이 담긴 소중한 자료를 바라보며 남다른 감회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참 여러 날 밤 지새면서 만드셨는데 그때가 1919년도 3월 달에 만드셨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그냥 감회가 참 깊습니다. 전한 독립기념관이 개관 37주년을 맞아 마련한 순간에서 영원으로 특별 전시회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유품과 기록물은 물론 한국전쟁 당시 자료 등 후손이나 기관들의 기증자료 62점이 공개됐습니다. 외교관이자 의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펼친 서재필 선생의 진료 가운을 비롯해 한국 스카우트의 전신인 조선소년군의 완장과 기록물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 자료들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증받은 자료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매년 기증자료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립기념관 자료 기증의 주요 역사와 함께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보물로 지정된 주요 기증자료 원본 60여 점이 소개됩니다.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월 1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계속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